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현재 각성기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망한 거 있었죠? 네, 이 다이아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요. 가오론을 뽑기 위해서요. 하지만 가오론이 너무 안 나왔는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2.4세대에 가오론이 추가됐어요. 솔직히 너무 안 뜨긴 했어. 인간적으로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이 크로나가 언제 잡니? 이렇게 해서. 가오르. 실제로는 이게 여기서도 팔긴 팔아요. 네. 근데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 가오른. 응? 저거 살려다 말았네. 이거 덕분에 드비 램이 좀 질러가려고 해요. 발록은 이거 솔직히 이건 너무 허용됐죠. 솔직히 발록 팝 조각 정도가 100개 정도만 줘도 될것 같은데. 그거 한 3만 원 정도 하고. 왜냐면 못 얻으니까 길드 그 하나면 현재 보시면은 우리 뺑용이도 그렇고 지금 아이템이 빠져있죠? 왜 그러냐면 예 아티팩트를 초월 좀 했습니다. 도움도 받고 해서 예. 했죠. 현재 초월이 원래 이거랑 카이저발록 팔찌 이거랑 백룡 보조밖에 없었는데 현재 아티팩트 6개 완료했습니다. 예. 옵션 같은 경우는 요런 정도 04개 골드 하나 관통 띄운 거죠. 이건 알아서 이것도 띄운 거고요. 이거는 기존 거에서 그냥 공격력 추가돼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조금 옵션을 바꾸고 할걸 그런 후회를 좀 했습니다. 예, 이미 늦었죠. 자, 그리고 망각의 망치. 이건 알아서 잘 떴죠, 생명이야기. 그리고 신속이동도 생명력이 떠서 그냥 쓰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종은 이 공격력이 4개였는데 방어력이 떠가지고 좀 애매하지만 아직 쓸만한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크였는데 네. 공격력 하나가 에러긴 하지만 네, 생명력이 떴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이 떠가지고 애매하지만 그냥 쓰려고 해요. 이거는 좀 타협하기 힘듭니다. 이건 바꿔야만 해요. 왜냐? 공격력 두 개가 떠버렸어요. 방어율, 방어력. 이건 돌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것도 돌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지금. 자, 나중에는 뭐 이런 것들도 해서 키우고 해야겠죠? 자, 껴봅시다. 아티팩트. 자, 일단 상처 봐가지고요. 이뻐. 그리고 맹수의 강가. 이뻐. 스탯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네요. 자, 백룡 같은 경우도. 신속이동 달아주고요. 좋아요. 그리고 트로페우스 우리 트로페우스 치유의 빛 달아주고요. 레걸리아 이렇게 해서 생명력도 나쁘지 않네요. 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요걸 껴야겠죠. 요놈 생명력도 많이 증가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친구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생명력 두개 이거 빌렸던 거라 까비.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아직 안깬거 있잖아요. 다 이게 옮긴 건데 슬슬 세팅을 좀 바꿀 준비 해야겠네요. 얘는 왜 이게 빠져 있냐 근데? 끼던 거 껴. 원래 발록팔찌 꼈었니? 뭐지? 왜 비어져 있는 거지? 아 원래 이거 꼈구나. 크리스마스 좀 일단 끼고요. 그리고 얘도 일단은 요거를 뼈부는 공룡 5개 이거 생방송에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준비가 완료됐죠. 생방송에서 아마 2개 정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세팅을 완료했네요. 자, 그럼 이제 옵션 돌려봅시다. 아, 옵션 돌리기 전에 일단은 가오론부터 부화해서 생방송에서 각성 가서 이번에 전용 장식으로 선택권 받아봐야겠죠. 덕분에 도감작 하겠다잉. 가오론 이거들 고생했는데 8시간이니까 딱 생방송도 되겠네요. 그리고 생방송 때 발로까지 하면 금상첨화다. 개꿀이죠. 10점명 따라 10점명 따라. 네 이렇게 해서 아마 공지는 이 정도로 할것 같습니다.
오래 마성만 필요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웬만하면 좀 많이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방송에서는 뭐 장난감 총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죠. 장난으로. 자, 그러면 일단 돌려봅시다. 80개밖에 없는. 이게 돈 주고 사, 지금은 현재 상점에도 안 팔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무조건. 현질 유동. 지금 망한 건 이거니까 이거를 돌려봐야겠죠. 이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돌려야 돼요. 다시 돌리고요. 똥이네요. 공격력이든 방어든 생명이든 일단 뭐가 하나가 되면 바로 움쳐야 되는데 경험치가 두고 있어요. 경험치는 완전 똥이죠. 만약 공격력 5개 경험치 하나면 팝니다. 아이고 이것도 괜찮다. 근데 경험치가 좀 이게 똥이구요. 골드면 좀눈 감겠는데 경험치는 좀 아이고 크리스마스 쪽은 또 파밍에는 거의 안 쓰고 전략전용이니까요. 전략전이나 뭐 콜로세움용이니까 계속 뭐가 하나 낀다. 럭키 한번 안 뜨니? 야, 뭐가 계속 뜨이죠? 럭키가 안 떴네. 럭키 한번 뜰때 됐는데 똥이죠. 이것도 똥이고. 오, 공격력이 3개나 있네. 똥, 진짜 똥이네. 아주 빅똥을 샀죠. 럭키 한번 떴는데 똥입니다. 뿅. 럭키가 떴는데 똥이야. 아우, 이건 종류별로 떴네. 공격력 2개. 아유, 경험치가 3개네. 럭키 떴지만 똥. 80개라 좀 불안하죠잉. 경험치 골드는 거의 무조건 돌리는 게 좋아요. 그 위에 거는 좀 타협을 하고. 생명력 6개, 공격력 6개. 혹은 관통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방어력, 방률, 생명력 3개가 섞인 게 좋죠. 아쉽다, 이거. 다 좋은데, 공격력이 하나 있었네. 졸업업이 떨 뻔했는데 말이죠.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애매해. 오, 렉 걸린다. 럭키각인가? 한번 관통 한세개 뜨나? 낚였죠.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렉 걸린 거죠. 낚였네. 루치짱. 생방송에 돌리는 게좀 애매해가지고 했는데 똥이네요. 진짜 경험치는 골드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경험치는 인간적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초록까지 나온 마냥에. 아, 경험치 때문에 지금 또 저래. 아. 큰일 났죠. 80개 있는데. 이미 한 30개 쓴것 같은데. 또 경험치 골드. 경험치 골드. 아, 아쉽다. 관통은 언제나 환영인데, 오비 이렇게 많이 잘안 되죠. 원하는 게 공격력 3개. 나 진짜 이거 짰나? 좀 타협을 해야 되나? 근데 적당히 뜨면 한번 킵은 해야겠네요. 공격력 2개가 나니까. 어우, 진작에 킵할 걸. 큰일 났다 이거. 킵할 만한 거몇개 있었는데. 이제 절반 넘은 거 같죠, 느낌이. 싸하죠? 등줄기가 싸하다잉. 근데 크리스마스 좀 이쁘다. 이뻐. 언제쯤 들려나? 와, 이거 큰일 났다. 괜히 왜 이러지? 공중에 2개의 관통이라. 네.
그 초월 에픽이 관통이 이전 것보다 좀 많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는 솔직히 공격력만 빠졌으면 진짜 완전 대박인데. 일단 옮기고요. 와, 딱 29개 남았네. 큰일 났다, 씨. 그렇지, 딴 것도 좀 돌리고 싶었는데, 이거, 씨. 적당히 떠라. 이게 없을까? 공격력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탱커 할 거면. 야, 진짜, 씨. 너무 완벽할 뻔 했는데. 공격력 하나가 나를 망쳤어. 뜨라 할 때만 뜨고. 자, 마지막 딱 다섯 번 할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까지 할까? 쫄리죠? 다섯 번. 여섯 번. 자, 마지막 럭키 세븐! 얍! 일단 이거 씁시다. 모자르니까. 방어율, 공격력. 이거 돌려야겠는데? 이것도? 일단 한 번씩 돌려볼까요? 망했죠. 한 번씩 다 돌리는 거죠? 옵션 좀 바깥 끼고 싶다, 바깥 끼고 싶다, 바깥 끼고 싶다. 어? 공격력 4개네. 씨. 자, 이제는 8개 남았나요? 이건 10개 남았나? 13개네. 그럼 딱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이거 딱 두 번씩 돌려볼게요. 아닌가? 네 번씩 돌리면 되나? 저거 아티팩트 따로 가죠. 자, 네 번씩 돌릴게요. 한 번. 아, 세 번씩이구나. 두 번. 똥이죠. 일단은 킵하고 돌려봅시다. 크리스마스 중에 다 오비 애매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에임, 망했다. 갑시다. 한 번. 야, 이것도, 씨, 공격력이 하나 껴가지고. 두 번. 공격력 네 개네. 하. 세 번. 자, 일단 이것도 버리고요. 갑시다. 공격력이 어떻게 들어? 한 번. 네, 솔직히 공격력 이거는 아무리 이게 딴 게 완벽해도 공격력이 안 뜨면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세 번. 일단 당장 공격력이 하나 필요하니까 포세이돈 거. 얘도 한번 돌려봅시다. 마지막! 똥이네요. 이것도 공격이 떠야 되거든요, 원래는. 자,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은요. 현재 구할 수는 없지만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재료가 50% 더 많이 들지만 여기서 재련을 가시면 아티팩트는 가능해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브큐 망각 같은 경우는 딜러들을 많이 끼거든요. 아이고야, 아주 그냥 럭키 잘 뜬다잉. 그래도 공격력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소망이죠. 소망은 개불망이니. 럭키는 잘 뜬다. 근데 비싼 만큼 골드 4개 경험치 하나 최악이죠. 공격력 2개의 관통 하나 조금 모자르자잉. 공격력 5개 이상이거나 공격력 4개 이상의 관통
한계 이상. 이면은 이상적인, 네, 그거죠. 진짜 안 뜬다. 자, 마지막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오, 렉 걸린다. 오, 이거 한, 한번 네 개 뜨나? 이렇게 꿈꿨죠. 자, 네 개라 했으니까 네 번만 더 드릴게요. 한 번. 진짜 안 뜬다. 두 번. 세 번. 네 번. 진짜 마지막 세 번. 더 하면 내가 진짜 똥꼬다. 아니, 아무 나쁜 거다. 한 번. 두 번. 끝났죠? 네, 망했죠? 네. 난 똥꼬다.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럭키! 떴는데 그지 같네요. 진짜 마지막! 오, 렉 걸렸다. 좋은 것! 승캐뿔. 럭키 3연속 가자! 오, 진짜 3연속이네. 럭키 4연속 가자! 럭키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니네. 야,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나? 이제 안 돼요. 나 각성해야 돼. 망했습니다. 괜히 돌린 것 같아. 각성은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망하는 날도 있죠. 껄껄껄껄.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다들 초월 많이 만드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뾰라뾰뾰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